바이오하자드 3 라스트 이스케이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제가 고전 클래식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중에서 제일 못하는 시리즈죠. 네, 사실 몇 번 깨보지도 못했어요. 깨본 적도 몇 번 안 되고 할 때마다 길이 헷갈려가지고. No one dared to oppose them. 라이트가 이지 모드요. 그 라이트 모드가 아마 처음 시작하면은 기관총인가 줄걸요. I suppose they had to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헤비 모드가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If only they had had the courage to fight. It's true that once the wheels of justice begin to turn, nothing can stop them. Nothing. Nothing. It was Raccoon City's last chance, and my last chance, my last escape. 이제 좀 싸워도 괜찮나요? 살짝 올렸어요.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네, 소리를 좀 올렸습니다. 아, 이게 원래 믹서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사운드 조절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뭐야, 안 넘어졌어? 제가 풀스포용 오리진스 컬렉션을 사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네, 검색해 보세요. The monsters have overtaken the city. Somehow. I'm still alive. 오케이. We've got to get out of here. What? What do you think you're talking about? I just lost my daughter out there! How dare you tell me to go back outside! I'm sorry about your daughter, but there isn't gonna be any rescue. We have to get out of here! 글쎄요, 봐야죠. No! I'm not going anywhere! I'd rather starve to death in here than be eaten by one of those undead monsters! Now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조금만 더 올릴까? 네, 이제 좀 사운드 좀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막 작게 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아, 바하스트리는 정말 할 때마다 자주 안 하는 데다가 원래도 잘안 하던 시리즈라서 항상 까먹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도 뭐 헤매다 보면 언젠간 깨니까 뭐. 이 건파우더 시스템도 영 익숙해지지가 않고. 넣어버려. 그리고 회피 시스템도 솔직히 저는 지금도 별로 별로예요. 매우. 원래 바하3가 3로 나올 예정이 아니었는데 코드 베로니카 개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캡콤에서 뭐 하나 내라 그래가지고 2랑 2맵 재탱하고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낸게 3죠. 어우, 브레드 아니야. 흠이. 아, 이 긴급 LP가 타이밍이. 아이, 일부러 안 잡히려고 지금 이랬구만, 이씨. 몇번좀 잡혀도 돼. 자, 라이터 오일 샷건. 이게 3 같은 경우는 랜덤 시스템 비슷한 게좀 있어가지고, 물론 한 두세 개 패턴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때그때 적들 배치나 위치가 몇 가지 패턴으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더 짜증나. 이게 어떨 때는 아이템이 그 위치에 있고 어떨 때는 없어가지고. 아, 물론 아주 진행이 필요한 아주 주요 아이템들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긴 한데. 아, 계속 잡히네. 아, 네, 팬더님 안녕하세요. 길이 맞든가. 아유, 으야, 브레드. 첫째가 1편에 나왔던 핵기조종사죠. 브레드라고. 2편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예, 약간.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애가 아니라서. Brad, hang in there. Why isn't someone doing something about this? I didn't know you were still alive. Something about this. The police aren't trained for this kind of situation. What could they do? Listen, he's coming for us.
We're both gonna die. What are you saying? You'll see. He's after STARS members. There's no escape.자, 이걸로 라이터 만들어주고. 좋아. 자, 이것이 나의 컨트롤이다. 어우, 길에 깔려. 아마 여길 거야.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될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얻은 라이터를, 이것도 랜덤인데 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약간 랜덤이에요. 보면 그 타이밍이 좀 틀려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여기에 화분이 있는 것도, 이 레드어브들이 있는 것도 좀 랜덤이고. 얼추 조금 살짝씩 기억이 나긴 하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헤매는 저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만. 유튜브는 편집 들어갈 텐데. 자, 일단 건파우더가 총알 그 시스템인데, 조합해가지고 특정 총알 만드는 시스템인데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킵해두면 언젠간 조합해서 쓸만한 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라이터가 이제 한동안 안 쓸 거야. 아예 안 쓰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일단 넣어두고 진행하죠. 뭐 바하3도 역시 클래식 바하 시리즈답게 모든 적을 다 죽이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탄만 아깝기 때문에. 자, 이제 2편을 플레이하신 분들이면 익숙한 경찰서로. 브레드. 자, 바3는 선택지 시스템에 따라서 또 진행이랑 이게 좀 달라지죠. 자, 일단 브레드를 죽인 침입자와 대결한다. 아야, 맞았다. 자, 그리고 대결을 하는 척하면서 이걸 얻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먹고 튑시다. 같은 그러니까 3가 2 시작할 때 시작 전에 시작해가지고 2 끝나고 끝나요 시간대가. 지금이 아마 2에서 하루인가 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글쎄요, 일단 다크 소울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머 소름. 자, 시큐리티 제어 컴퓨터. 자, 스타스 카드. 내일 DLC 나오잖아요. 뚜뚜뚜. 자, 긴급 사태로 인해 스타스 오피스 열쇠는 압수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자, 0513. 이 비밀번호도 그때그때 물론 정해져 있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그 몇 개 있는 거 외워가지고 쓰시기도 해요. 그 몇 개 있는 거 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입력해보는 방법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든가? 오우 말빈. 말빈 아니야? 그래, 마빈 순경이야. 마빈의 보고서. 마빈이 나름 네임드잖아요. 저 여기 청색 보석 얻어주고. 아, 칸 모자라다. 조합을 해야겠다. 자, 넘버식 자물쇠. 자, 0513이었죠? 1, 3. 아유, 잘못했다. 자, 문장이 들어간 열쇠. 자, 이게 그 스타즈 오피스 그 문서건데. 출입문 열쇠인데. 아, 야. 안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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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뽕. 아, 계속 잡히네. 자, 그리고 여기서 저 여기도 원래 허브가 있을 확률이 있는데 없네요. 내 기억이 맞으면 여기도 스프레이가 하나 있었던 거. 자, 그레네이드 런치. 아주 소중한 아이템이지. 오우 노 키픽. 아, 망. 놓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평소에 안하다 버릇하니까 그걸 못 잡아서 그래. 언제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 스타즈 멤버 사진들. 자, 카를로스. 아우, 질 머리 뒷머리 떡진 거 봐. 자, 이제 이 키픽을 가지고 돌아가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아, 허브를 너무 소모해버렸다. 자, 일단 그레네이드랑 샷건탄은 킵해 넣어두고, 아마 이것도 스타즈카드도 당분간은 쓸 일이 아마 없을거예요. 물론 제 기억이 온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원래 지금 나오는 네메시스를 한 명씩 다 잡으면은 그걸 줘요. 뭐 무기 강화 파츠 같은 걸 주거든요. 하나씩 주는데 그거 다 잡으면은 뭐 뭘 주더라? 아무튼 핸드건 강화 파츠일 거야 아마. 각 그 아이템 장비 같은 거 좀 더 상위 단계로 강화할 수 있는 걸 주는데 그거 잡자고 그거 어쩌고 타일런트를 또 잡기는 좀 그러니까. 스타즈. 잠깐만 저기 들어갈 수 있던가? 저쪽 잠겨있지 아마. 잠겨있지? 안 잠겨있네. 아니요, 죽여도 특정 위치에서 계속 부활해서 나와요. 아 맞아, 이게 만약에 아까 브레드 거기에서 카드 케이스를 못 얻었으면은 이걸 먼저 와가지고 여기 먼저 와가지고 이걸 먼저 얻고 가야 되든가 아무튼 그럴 거야. 아닌가? 아마 그럴 거야. 루트로 와가지고. 샷건탄이다. 뭐 이미 열 수 있는 건 다 열었으니까 바로 가지 뭐. 스타즈. 오 노 스타즈. 아 레드 오브 네 안녕하세요. 아씨 너무 타격이 크다. 또 나오냐 스타일스? 스타일스.
아유, 이 스타즈에 미치겠어. 아, 블루치즈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우, 젠장 미안, 투입기 안 키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네. 아! 아! 그만이야! 그만이야! 근데 링크가 타 유튜버 분 그거네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CG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타 유튜버 분이 편집하신 거, 내가 멋대로 유튜브 그 틀어버림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키픽 써서 다음으로. 아, 이런 똥. 그래도 살았네. 자, 이 소화용 호스는 나중에 이걸 볼트를 해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야죠. 아, 이게 필요 없는데. 그린 블루워브는. 네, 안 가리니까 보고하고 있겠죠? 아, 저기 있는 게 아마 핸드건 탄이 아마 하나 있긴 할 텐데, 과연 먹을 수 내가 원래 니들 안 잡는데.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안 잡을 수가 없다. 살려줘. 이거 가져가야 되든가?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자, 전력 케이블 두 군데. 와, 이거 진짜 허브 너무 없다. 아, 세상에. 아까 그거 짓거리 해가지고 날려먹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저니까요. 자, 분명 다시 허브 축적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겠지.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어, 이것들 오늘 왜 이러냐? 아, 나 여기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 저 임마.